이 제목 정하는데 참 시간 오래 걸렸어요. 왜 타이틀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. 근데 영어로 하면 좀 더 심플해요. 그냥 life and end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감이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, 우리말로 하면 이제 삶과 일기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일기입니다.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다른 과정을 보면 거의 매주 공부를 하게 되죠. 이 뒤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. 법칙을 공부한다. 대신 그 법칙을 만나지만 준비하는 양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연구해드린 양은 하루에 한 30페이지 정도 읽을 정도는 되지 않겠나. 주말 빼고. 그러면 두 주면 10일이니까 300페이지 읽을 수 있잖아요.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?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되지 않겠나? 좀 모자라면 주말에 조금 더 보충하고. 큰 부담 없죠, 이 정도는. 빠지셨다가 들어오실 때는 빈자리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. 요것만 연구해 주시고, 내가 좀 빠졌다가 들어올까? 아니면 그냥 뭐 책을 조금 멀리 있더라도 그냥 버티고 앉아있겠다? 뭐 그것도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. 이번 학기가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. 여러분 책 읽으시면서 어렵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?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 이거 공부 관둘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다 어려운 책입니다. 이거 목사님들도 다 어려워하는 책이에요. 근데 왜 이걸 읽으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맞은지 보여봐야죠.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교재를 네 번을 정했죠. 두 교재가 5번, 6번 해드리는 네 번만 정했고요. 그 다음에 2교재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그 영어책이 하나 있는데요. 근데 영어 보실 수 있으세요?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교제는 어쨌든 거의 다 볼 거예요. 충분히 읽어오시지 않으시면 토론에 참여하기도 쉽지는 않고요. 같이 다 읽어온 전제가 되면 그냥 그렇게 놓고 같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요. 여러분이 혹시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과정이 계속 있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이게 제가 보기 전에 주제가 고갈되면 이 과정이 끝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멤버가 5명 이하가 되면 끝날 겁니다. 세 번째 옵션,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두손들면 끝날 겁니다. 몇 명 할지 몰라요. 왜냐면 이 주제는 뭐 계속 나오잖아요. 제가 저번 것도 한 20번까지 적어놨을 텐데 1년에 3개씩 해서 7년, 8년 만입니다. 다른 교수님들 다 저를 이제 엑스파이어 보는 거죠. 왜 고생해서 이걸 못하겠다 하면 저도 이거 한다고 하는 것에 내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생각이 쉬워질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다음 학기에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남으실지는 모르겠어요. 다 남을 수 있을까요?